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역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보는 보석찾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작품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있는 조각가 이덕용 씨를 만나봤습니다. 백성호 기자입니다. 줄에 매달려 옴짝달싹 못하는 군인. 벽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남과 여. 아기자기한 작품들이 모두 유리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리병 자체가 억압이나 세상을 뜻할 것도 같지만 딱히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덕용 작가는 머릿속 이미지로 작품을 만들고 작품 해석은 관객들에게 맡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본인들이 상상하는 그거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상이 또 저한테 다시 들렸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이 작가는 11년 전 강원대 미술학과에 입학하면서 강원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춘천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창작공간 아르숲에 입주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가 서른을 넘긴 젊은 작가지만 지금까지 개인전 두 번, 그룹전은 22번 참여했습니다. 틀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 지난해부터 작품을 바꿔 유리병 안에 쏙 들어갈 만한 작은 작품을 주로 만듭니다. 이덕용 작가는 생각의 폭이 넓고 그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덕용 작가는 올해 말쯤 개인전을 연 뒤 작품 60여 점을 춘천 시내 곳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품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게 존재의 이유라는 생각입니다.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좀 널리 널리 이렇게 좀 모두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일부 집단, 어느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거 저희들도 할 수 뭐 여기서도 할 수 있고.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